범인과 경찰의 연결고리. 여기 에그템 사무실. 앉아. 모든 사건의 커넥션인 바로 이거. 손 쉬어. 그리고 이것에 당한 재경이 후유증을 통제하기 위해 정보가 필요한 상황. 언제부터 나왔어? 대답해 주면 이거 줄게. 하나를 먹으면 약간 얼마나 가? 그 처음에는 하루 이틀 가다가요. 예. 짧아져? 예. 지금 못 먹은지 얼마나 되지? 형사님, 저 못 먹은지 일주일 됐어요. 왜 그게 됐어? 못 구했나? 그 2주 전부터 먹이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지금 몇 먹어? 네 알. 네 알? 그 순간 돌변하는 눈과 함께 그것을 향해 동물적으로 반응하는 범죄자들. 그리고 지금 범죄자와 똑같이 재경의 본능을 자극하는 그것. 레몬. 뭐야? 아래 있었지? 뭐가? 좋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지금껏 자신이 검거했던 범죄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한 지금 재경은 더 이상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데. 민준아, 문 열어. 아, 동생 차려, 장재경. 나 그거 없으면 안 돼. 나 그거 없으면 죽을지도 몰라. 도와줘. 너 왜 이렇게 된 거야? 네가 했으면 어떡해? 문 열어. 그냥 문 열 것 같아. 정신 차려. 너 정신 차려, 장재경! SBS 커넥션 3-4회. 우리의 X입니다. 아전서의 자랑이다. 샤오미나파레. 반장님, 기억 안 나죠? 여기로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놈이 가져갔어요, 총. 경찰 족보에도 없는 신종 챙겨두시고 조만간 봅시다. 이 손떨림, 현기증, 1882. 우리 SOS 기억하지? 박준서, 너 지금 어디야? 전 반장님. 너 누구야? 진짜 오랜만이네. 준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들. 원종수, 박태진, 오치현. 일주일 전에 준서가 날 찾아왔었어. 생명보험 들 수 있겠냐고. 준서가 50억의 생명보험을. 장재경, 오윤진, 위 사람이 승계한다. 충격적인 오랜 친구의 50억 위원장. 늦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날 찾아오고 하루 만에 이렇게 될 걸. 뭘 어떻게 돌려놓겠다는 거였을 걸. 죽기 일주일 전에 보험을 들었다면 살해 위협을 느꼈나? 근데 왜 하필 나하고 윤진이한테? 자신이 처한 상황과 갑작스런 친구의 50억 상속에는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한편 윤진도 자신에게 남긴 50억이란 보험금을 알게 되자 돈미세 입장으로 변하게 되는데. 지현 씨. 네.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준서 부검하면 어때요? 네. 준서가 X 애는 아니잖아요. 우리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부검해서 뭐라도 나오면은 다들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아까 보셨잖아요. 친구들 중에 뭐 검사도 있고 경찰도 있고. 이렇게 갑작스런 준서의 죽음 뒤에는 분명 뭔가 있었고 이 중에 관련자도 있지 않을까 의심해봅니다. 너 보험 들어오는 거 언제 한 거야? 방금. 방금 알았어도 그렇지. 야, 유언장이 있는 걸 알았으면 나한테 먼저 상의를 했어야지. 다 됐는 데서 그렇게 까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야, 장재경이 허주성하고 만난 이상 유언장 내용 아는 거 시간 문제였어. 차라리 이렇게 공개해버렸으니까 이제 재경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보험금 때문에 그런다고도 생각할 거야. 달라질 거 없어. 보험금 달 사람도 없을 거고. 부검은? 부검은 안 돼. 필사적으로 준서의 죽음을 묻으려는 친구들. 근데 준서가 죽기 전에 니들한테는 전화해서 뭐라 그랬어? 내가 아는 거 말고. 없었어. 나도. 부검은 안 하는 걸로 하자. 표면적으로는 친구 몸에 칼 대지 말자는 걸로 몰자고. 근데 사실 아까 이 유언장에 우리 모두가 아는 한 명이 더 있었어. 어? 이명국. 새롭게 등장한 또 다른 인물. 어, 이명국. 들어봤어? 아니, 넌? 너도 몰라. 근데 아까 왜 태진이가 이명국 이름은 말을 안 했지? 우리가 모르는 이름이어서 그런가? 준서가 아무 말 안 했어?
그리고 너는 그게 누구냐고 안 물어봤어? 어, 그치. 근데 어, 내가 물어봤어야 했는데. 야, 너는 그 상황에서 이명국이 누군지 안 궁금해? 그리고 이름 석자로 사람 찾는 게 쉬운 거 같아? 짜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아이, 뭐야. 분명 재경이 풀어야 할 퍼즐의 한 조각이 될 수 있는 힌트. 안 갔구나. 차 안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어, 야, 너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야, 생명보험 들었는데 바로 자면은 보험금 못 받지. 그게 왜 갑자기 궁금해? 어? 그냥 누가 물어보더라고. 아, 뭐 자기 친구가 누가 했는데. 친구 누군데? 네가 말하면 알아? 그래도 말해봐. 야, 나 친구 되게 많아. 그럼 보험금은 얼만데? 어, 얼마래더라. 50억? 유원장도 받네. 너 어떻게 알았어? 야, 너는 이걸 또 뜯어봤어? 아, 이상하잖아. 애는 죽었는데 보험에서 우편물은 잔뜩이고 니네는 어떻게 알았는데? 이 보험 다 나한테 든 거야. 어, 야, 잘 됐네. 난 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고민했잖아. 야, 장재경, 부검해야지. 뭐 부검이네 뭐네 이딴 소리 진짜 너 꺼내지도 마. 부검하면 뭐 나오겠지? 이후에 어쨌든 재경의 부검 주장에 힘이 실어지게 되지만 여기 부검 결코 반대파가 있습니다. 장재경, 부검하자. 재수 씨는 내가 설득할게. 보험금 탐나서 이런 거야? 너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준서가 X인 게 그나마 너희들한텐 다행일 텐데 아니었으면 너희 셋이 용의선상 매니에 있게 되거든. 너나 나나 수사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게 말도 안 되니 그만하고. 뭐 부검하면 뭐가 꼭 나올 거라고 확신한 얼굴이네. 야, 태진아, 그 보험금 준서가 죽기 일주일 전에 가입한 거야. 이게 뭔 의미겠어? 자기 죽음 밝혀달라는 거잖아, 안 그래? 야, 뭐 하자는 거지? 밝혀보자며. 너나 나나 수사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계속해서 길을 쓰고 준서의 부검을 막아서는 3인방. 심지어 준서의 아니까지 유언장의 내용을 알게 되면서 3인방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 유언장이라뇨? 준서가 죽기 전에 50억 원짜리 사망보험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재수 씨가 아니라 여기 두 사람에게 들었네요. 50억을. 저도 그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아니, 그 많은 보험금을 평소 연락도 없던 친구인 저한테 남겼다는 게 그게 상식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검하자고 한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남편 사람 아니라면서요! 아니... 하지만 보험금이 아닌 재경을 함정에 빠뜨린 누군가와 준서의 죽음의 연결고리를 밝히기 위해서 재경의 부검 요청은 계속되는데. 나도 알아요. 뭐 두 분이 50억 받을 생각으로 박준서 씨 죽인 건 아니라는 거. 저기요! 말씀 가려서 하시죠. 내 말이 좀 거슬렸나? 50억 받을 생각으로 박준서 씨 죽인 거면 타살이거나 사고사로 꾸몄겠지. 꾸미지 않았을 테니까. 두 분 생각해서 해준 말인데? 어? 안 그래? 박준서 씨는 왜 두 분에게 50억을 남겼을까요? 우리도 그게 이상합니다. 박준서, 솔직히 우리하고 연락도 잘 안 하던 친구였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할 부검부터 하고 제대로 수사하자는 겁니다. 저 안에 박태진이죠. 물어봤어요? 공사장 9층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일주일 전에 50억 보험을 들었는데도 부검을 끝내 안 하겠다고 막는 이유가 뭔지? 우리 팩트만 놓고 봅시다. 현장에선 타살은 적 없었고요. 검시한 검사 입장에서도 특별한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야, 박태진.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나 지금 이 자리에 검사로만 있는 거다. 네 친구 아니야. 알겠어? 왜? 준서 몸에서 뭔가 나올 거라도 있어? 뭘 숨기려고 이런 무리수를 둔 건데? 어? 말해봐, 이 말해봐, 이 말해! 미쳤어? 뭐 한 거야, 지금? 당초 부검은 원치 않으신다고 했다면서 장례 치르시게 모셔다 드려. 사장님! 결국 재경의 형사 신분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그때. 부검 할게요. 준서 이미 죽었어요. 야, 박태신. 아이고, 참. 재수 씨 진짜 왜 그래요? 예? 제가 좀 편해지고 싶어서 그래요. 저도 몇 번이나 죽고 싶었지만 저는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제대로 알아보고 싶어요. 어쩌면 가족이 아닌 50억 사망보험금을 재경과 윤진에게 남긴 이유. 그건 두 사람의 직업의 특수성. 그리고 이 둘이라면 분명 이 수상한 퍼즐을 풀어줄 거라 믿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부검 무조건 막으라고 했지. 중수야, 그... 닥쳐. 경찰서까지 사람 불러서 웃음꼴 만들고 진짜. 너 많이 초조한 모양인데. 뭐 초조? 너랑 나랑 거기 같이 있었잖아. 같이 봤잖아. 준성 몸에서 나올 거 없어. 그러니까
뭐가 나오든 네가 알아서 막아. 어? 무조건 막으라고. 알았어? 알았어. 대답 크게 해. 알았어. 응? 누가 듣겠다 야. 준서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묻으려는 사람, 그리고 그 죽음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용의자. 분명 준서의 친구들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재경의 집요함의 끝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부검을 진행하게 되고, 친구는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 뭐하냐? 아, 재경이 한테 사진 보내주려고. 준서, 그 인간은 뭐냐? 경찰서에 바쁜 일 생겼대잖아. 걘 옛날부터 그랬어. 하여튼 매사가 자기 위주. 부검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좀 잠잠하려나? 결과 나오는데 빨라야 한 달이래. 아이고. 야, 그때까지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 없지 않겠냐? 그 시각 재경은, 오늘 새벽에 저 두 사람이 편의점 앞에서 싸우고 있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 명이 갖고 있었습니다. 뭐 이름도 있나? 레몬 거던데요. 준서의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레몬을 파헤치기 시작하는데. 여기, 이것 때문에 싸우지. 앉아. 모든 사건을 연결하는 키가 될 수 있는 레몬. 손 쉬어. 대답해주면 이거 줄게. 그 처음에는 하루 이틀 가다가요. 예. 짧아져? 예. 지금 안먹은지 얼마나 됐지? 형사님, 저 약 안먹은지 일주일 됐어요! 왜 이렇게 오래됐어? 약을 못 구했나? 그 2주 전부터 먹이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형사님, 지금 몇 먹어? 네 알. 네 알? 그 순간 광기로 가득찬 눈빛으로 재경의 손에서 레몬을 빼앗기 위해 달려드는데, 언제 자신도 똑같은 경우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만이 재경을 덮치게 되고.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냐? 이제 뭘 하다니? 준서 죽음 밝히기 위해서 역할 제대로 하겠다며 뭐부터 할 거냐고. 너도 같이 다니게? 나한테 와서 보험 들고 유언장 만들고 그 이상한 짓을 하는데 내가 옆에서 아무것도 안 묻고 잡아주지도 못해서 그래서 준서가 죽은 거 아닌가 하고. 야, 너는 정말 보험금 때문이야? 어? 아, 뭐? 왜 그런 눈을 쳐다봐. 장재경은 뭐 다를 것 같냐? 재경이 레몬에 빠졌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는 채 수사팀은 본격적으로 레몬을 쫓기 시작하던 중. 장재경. 네. 당신 또 총기 반납 안 했냐? 예. 빨리 반납해. 상황실장이 전화 왔어서. 네. 유언장에 적혀있던 제3의 인물을 알게 되는데. 아, 그 이명국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어. 재경이는 이명국이 누군지 모르는 눈치던? 어. 그 팀원한테 인적사항 조회해달라고 하던데? 너는 알아? 내가 그 어두운 불빛 아래에서 유언장에 이명국 이름을 보고 소름이. 실종? 네. 회사 인근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그대로 행방에 묘연합니다. 회사 이름은? 금형약품? 거기 원종수가 사장이잖아. 그렇지. 금형그룹 부회장 원종수가 직접 경영하는 자회사지. 너는 이명국을 어떻게 알게 된 건데? 회사 내부비를 제보할 게 있다고. 그래서 만났어? 됐다고 전화 끊으려고 하는데. 그 폐암 말기였답니다. 대박. 한마디로 잃을 게 없다는 뜻이거든. 그런 사람이 맘먹고 제보하면 장난 아닌 거 알지? 근데 인터뷰하기로 한 날 안 나왔어. 전화도 안 되고. 설마. 나중에 들으니까 그날이 실종 다음 날이야. 이거 재경이한테 빨리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괜히 알려주기 싫네. 야, 그래도 알려줘야지. 아휴, 사실 그 인간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내가 잘 알긴 하지. 그렇게 재경은 새로운 퍼즐 조각을 모으려 하지만. 혹시 박준서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 후에 회사에서 뭐 찾아오거나 연락 온 적은 없었고요? 없었어요. 어떤 정보도 없이 돌아가는 길, 재경이 우려했던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왜 저래? 그 모습을 윤진이 목격하게 되는데. 야, 장재경, 야 너 왜 이래? 어? 야, 안 되겠다. 병원 어디로 가? 너 다니던 데 있어? 어? 병원은 안 돼. 얘가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안 되긴 뭐가 안 돼? 절대 병원은 안 돼. 그렇게 재경의 고집을 이기지 못하고
재경의 집에 도착해보니 문 앞에 놓여져 있던 작은 박스 하나. 그 박스에 적혀있는 이름은 바로 준서였습니다. 그렇게 윤지는 이번에도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박스를 열게 되는데, 이미 드셨더라고요. 이건 좀 아껴서 드세요. 레몬. 뭐야? 안에 있었지? 뭐가? 좋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두 사람 모두가 보았던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한 재경은 이성을 잃은 채 윤진에게 달려들기 시작하고. 윤진아, 문 열어. 정신 차려, 장재경. 나 그거 없으면 안 돼. 나 그거 없으면 죽을지도 몰라. 도와줘. 너 왜 이렇게 된 거야? 네가 했으면 어떡해? 문 열어. 그냥 문 열 것 같아. 정신 차려. 너 정신 차려, 정재경. 그렇게 잠잠해진 틈을 타 윤진은 조용히 빠져나가려 하는데 그 순간 준서, 죽기 전날에 날 찾아왔었다. 이번이 열 번째더라. 뭐? 준서가 날 찾아온 게 이번이 열 번째라고. 그게 몇 번째인지 기억나는 거 보니까 나도 준서를 기다렸나 봐. 와서 뭐라고 했는데? 열 번 모두 같은 말.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20년 전 그 일? 그래서 넌 뭐라고 했어? 나도 늘 같은 말. 내 인생에서 꺼지라고. 내가 그때 사과를 받아줬다면 그 자식 지금쯤 살아있겠지? 내가 용서를 해주건 말건 내가 지한테 뭐라고 그냥 구역구역 그것도 열 번을. 그걸 또 난 끝끝내 용서를 못해주겠다고. 넌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기억이 안 나. 팀원들하고 회식 끝나고 화장실에서 누군가에게 납치가 됐는데 눈을 떠보니까 3일이 지났더라고. 이미 중독되어 있었고. 미안했다. 누구 짐작 가는 사람은 없고? 이렇게 윤진만이 알게 된 재경의 현재 상태. 근데 이상한 건 부동산 중개업을 한다던 준서가 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야. 준서가 남긴 유일한 단서. 하지만 일단 외부에 알리자. 안 돼. 진짜 이러다가 큰일 나. 눈빛이 사람 눈빛이 아니었다고. 안 돼. 왜? 이 사실을 알려주면 난 이 사건에서 배제될 거야. 내가 여기서 빠지면 이 사건 아무도 관심 없어. 담당 검사, 형사 모두 부검도 없이 그냥 화장부터 하려고 한 거. 내가 사건에서 배제되면 네가 바라는 그 보험금도 끝이야. 그렇게 윤진은 재경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 쓰러져서는 안 돼. 다시 가지고 있니? 아니, 없었어. 이런 상태라도 일단 믿을 수 있는 친구와 한 배를 타게 된 윤진. 잘했어. 잘했다. 또한 엄청난 정신력으로 레몬의 유혹에서 최선을 다해 버텨내는 재경. 잠겼지? 그렇게 자신을 중독시키고 준서를 죽인 범인의 단서를 얻기 위해 무작정 이명국의 집으로 향하게 되는데. 괜찮아? 오케이. 대문 열어. 넌 차에 가 있어. 야, 내가 네 기사야? 데려다주고 차에 있게? 나 기자야. 아, 너 그러다가 또 쓰러지면 어떡하려 그래. 빨리 문 안 열어. 문이 열립니다. 아씨. 왜? 빨리 주인해. 나 머리 다아가지고. 실종된 후부터 생활한 적은 보이지 않는 집. 그곳에서 두 사람은 수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문 전체를 테이프로 막아놓은 방. 방 안에는 썩은 악취로 가득 찬 누가 봐도 실종자였던 존재가 누워 있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 모두가 알게 된 또 다른 사실.
이명국이 우리 동아리 선배였어? 이명국 역시 커넥션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빈대 쌓인 시신을 확인해보니 들어가 있어봐. 실종된 이명국이 분명했죠. 그렇게 곧장 제기한 지원 요청을 하게 되고 주소 받아 적어. 안현시 장수동 행년로 973번지 63-38 안방에서 시신 발견. 과학수사단에게 빨리 와. 근데 사람이 죽으면 원래 저렇게 물이 많이 나오냐? 아니, 원래 이렇게 나오진 않아. 이명국이 실종된 게 작년 7월 말경이니까 7개월이 이렇게 지났는데 부패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거 보면 사망 직후에 냉동됐다가 최근에 해동됐다는 뜻이야. 근데 애써 묻어놓고 왜 다시 꺼내서 여기로 왔을까? 7개월 동안 죽었는 줄도 몰랐잖아. 설마 함정인가? 지신이 있는 방안으로 날아든 파열병. 아니 정확히는 재경과 윤진의 동선에 따라서 날아든 화염병. 다행히 두 사람은 피해 없이 이곳에서 빠져나오게 되지만 선생님 왜 이래? 야 정신 차려. 여기서 이러면 어떡해. 경찰차 오잖아. 정신 차려 재경아. 또다시 나타나는 증상과 함께 의식을 잃어가는 재경. 그런데 경찰서로 가 빨리. 아니 지금 경찰 피해서 나왔는데 경찰서로 왜 가? 바로 경찰서 안에는 증거품으로 가지고 있던 레몬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반장님, 반장님. 반장님 왜 그러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네, 약 좀 사다줄래? 무슨 약 사올까요? 위장약이고 해야지.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손만 뻗으면 되는 유혹 앞에서 보관하겠습니다. 재경은 이성을 잃게 되는데 이렇게 눈을 떠보니 맑아진 기분. 곧이어 되살아나는 기억. 컨디션 좋아진 거 보소. 먹었다. 그렇게 이미 중독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는 것도 잠시. 자신이 먹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지우기 위해 CCTV부터 확인하기로 하는데 충성. 여기 CCTV 열람 좀 하려고 하는데 여기 성함이랑 사유 적어주시고요 오시는 시간대 말씀해주시면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두 사람 오늘 몇 시까지 근무지? 당직입니다. 야식 하나 시켜줄까? 아, 그 제가 축하드린다는 게 좀 늦었습니다. 그 특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고마워. 일 봐. 그런데 CCTV를 확인해보니 누군가에 의해 사라진 시간. 하지만 분명 열람대장의 마지막으로 적힌 시간은 3일 전. 저기 여기 좀 볼래? 여기 아니 앉았습니다. 아 네. 8시 27분 33초에서 8시 52분 16초로 시간이 튀었어. 중간에 녹화된 영상이 없는데 이거 왜 이러지? 아 잠시만요. 아 이거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에 설치했을 때 전원이 조금 불안정한 상태에서 설치가 돼서 잠깐씩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었거든요. 뭐 중요한 거 찾으십니까? 아니,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연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취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네? 다시 복구할 수 있다는 건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구가 된 적이 있었나? 아니요. 그래? 얼른 먹어. 응, 수고해. 하지만 천운이라기엔 너무나 찝찝하던 그때. 아, 저기 오늘 나 말고 그 CCTV 열람하러 온 사람 없었지? 알고 오신 줄 알았는데. 누구야, 말해, 궁금해. 김창숙 경위가 다녀왔습니다. 사실 재경이 납치된 후 눈을 뜬 순간부터 지금까지 재경의 주위에 함께 있었던 창수, 또한 재경의 증상이 폭발할 때는 더더욱 말이죠. 창수도 CCTV를 열람하면서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 왜일까? 혹시 내가 X에 중독된 걸 알고 있는 건가? 7시 20분까지 여기로 오라고 하셨잖아요. 내 휴대전화에는 일요일 밤에 창수에게 문자를 보낸 것으로 되어 있지만 난 아무런 기억이 없어. 휴대전화를 내 지문으로 열고 조작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 누군가 내 전화로 창수에게 문자를 보내서 던지기 장소인 정운역이 아니라 한정거장 전인 안현시청역으로 창수를 불러낸 거라면 누굴까? 도대체 누가 안현시청역 3-4 승강장 앞에 날 데려다 놨을까? 그리고 왜 하필 창수를 불렀을까? 다 알고선 7시 20분에 날 깨우러 온 거였을까? 그리고 내가 이명욱 집에서 시신을 발견했다고 알려준 사람은 창수뿐이야. 안현씨, 창수동 인현로. 창수랑 전화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화염병이 날아들기 시작했어. 내가 있던 바로 그 위치부터. 이렇게 등잔빛이 어두운 것처럼. 반장님, 뭐 필요하세요? 난? 재경은 가장 가까운 창수를 파보기 시작하는데. 한편 윤지는 오디오 파일? 고등학교 때 우리 동아리 이름인데. 아까 준서가 나랑 사귀자고 그러네. 난 그냥 친구로 잘 지내자고 했는데 자긴 싫대. 그걸 뭐 나한테 물어봐. 너가 사귀고 싶으면 사귀는 거지. 그럼 우리 오디오 파일 친구들 사이에 문제 없는 걸로. 나 먼저 갈게. 오디오 파일 친구들. 박준서. 보험금 때문에 시작된 준서의 죽음에 대한 의심은 결코 자연스럽지 않은 것들 투성이었죠. 아, 왜? 윤진아, 뭐해? 뭐하긴, 일하지. 빨리 말해, 바빠. 너 오늘 혹시 5시 반쯤에 시간 되니? 안 돼. 아니, 지현 씨가 아까 점심 때 전화가 왔어. 그 시각 재경은 하루빨리 꼬리를 찾기 시작하고. 처음에 누구한테 구했어요? 그 친구 선배가 줬습니다. 선배 전화번호 있죠? 예. 전화해요. 제 전화는 안 받을 것 같은데. 받을 때까지 해요. 어? 선배가 정말 줬는지 증명해야 할 거 아니야. 선배 어떻게 생겼어요? 뭐 키라든가 특이사항이라든가. 손가락에 문신이 있었어요, 문신. 한편 조사가 끝난 후 증거품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재경은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과장님, 이명욱 씨 집 주변 CCTV 자료 받았습니다. 어디서 보실래요? 레지레스 보죠. 네, 잠시만요. 저 경인이? 어. 그 어제 잡혀온 애들 레몬날 남은 거 있잖아요. 없어졌습니다. 다시 잘 찾아봐. 걔들 조서 쓰는 동안 진짜 잠깐 책상 서랍에 넣어놨는데. 야, 확실해? 그러니까요. 어떡하죠? 반장님 아침 저 죽겠죠. 애들 혈액 추출한 성분 의뢰 들어갔어? 네, 결과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리 와. 저 반장님. 뭔데? 그 어제 걔들 있잖아요. 레몬 X고 싸우던 애들. 그 수현이가 조서 꾸미느라 매번 증거물 보관소에 맡기고 찾아오고 하기가 좀 그래서 서랍에 넣어놨는데 그게 없어졌답니다. 알고 오신 줄 알았는데. 김창수 뭐 하자는 거냐? 없어져? 그게 무슨 소리야? 죄송합니다. 차라리 부서져서 없어진 거면 모를까. 그거 그냥 없어진 거면 악용될 수도 있잖아. 그걸 왜 그렇게 관리해?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한데가 아니고. 김창수 뭐 하자는 거냐? CCTV 봤어? 아니요. 저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피해자들 혈액 채취는? 했습니다. 성분 검사 의뢰도 했고요. 그럼 그 순간 재경의 머릿속에 떠오른 방법. 수사 기록에 증거품들 아예 없었던 걸로 바꿔. 기록엔 있는데 분실한 상태로 검찰에 넘길 순 없잖아.
다른 방법 있어? 아닙니다. 앞으로는 조심해.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현이 가고 CCTV 보자며. 아, 예. 김창수 뭐 하자는 거냐? 그런데 그냥 모른 척 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이 경차하고 이에 수유비입니다. 내가 난처해할까봐 모른 척 덮어준 걸 수도 있어. 그 뒤쪽 차량은 내 친구 차량이야. 내가 거기 타고 있었고. 어? 예. 내가 왜 그 사건 현장에서 급하게 빠져나오는지는 안 궁금해? 궁금하죠. 궁금해서 연락 드렸는데 안 받으셨잖아요. 놓쳐야 뭐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는 거. 하지만 섣불리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는 김창수. 혹시 성광종합병원 CCTV 받았어? 예. 왜? 그냥 의례적으로. 근데 반장님이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실수 없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지금. 나도 한번 보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너한테 보냈다길래. 아, 예. 계속해. 보시면 앞에 경차는 앞뒤로 번호판에 테이프를 붙여서 조인 어렵습니다. 아니야. 그냥 날 덮어준다기엔 정황이 너무 이상해. 최근에 매수된 걸까? 그랬다면 누굴까? CCTV를 제대로 의식하고 집에 간 것 같습니다. 탑승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어느 방향이야? 예, 양울로 쪽으로 연결됩니다. 그럼 양울로 쪽 CCTV 확인해서 저 차량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계속 추적해봐. 예, 근데 그 시간대가 퇴근 시간이라. 그래도 양호로 쪽이면 CCTV가 많으니까 여러 각도에서 확인하면 동선 추적되잖아. 예, 그렇긴 한데 흑백 카메라에 어두워지면 불빛. 그냥 하라면 좀 해! 이렇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피아식별이 되지 않는 지금 재경은 더욱 예민해지고 복잡해지고만 가던 그 시간 윤진이 쓴 이명국 사망기사를 종수가 확인하게 되면서. 야, 너 기사 봤어? 어, 방금. 은밀히 태진을 부르게 되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명국이 시체가 왜 집에서 나와? 그러게 말이다. 야, 넌 지금 남의 일 얘기하냐? 부검 막으라니까 그것도 못 막고 이제 유언장에 적혀있던 이명국 시체까지 나왔어. 그렇게 태평한 소리가 나와 지금? 종수야, 이거 뭐? 걱정하지 말란 소리 할 거면 닥쳐. 나쁠 거 없어. 이명국이 실종 상태가 아니라 차라리 죽은 게 우리한테 나쁠 거 없다고. 막말로 이명국이 어디 살아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것보단 이게 훨씬 더 깔끔할 수 있다는 얘기야. 준서 때와는 달리 두 사람도 모르는 것 같은 이명국의 죽음. 뭐야? 나나 다른 애들한텐 종수 너 금연그룹 회장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야. 준서는 저렇게 떠났지만 우리 우정 변함없고 네가 회장 될 거라는 믿음에도 변함없다. 혹시 외부에서 추가로 개인 투자자나 자금 유입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야, 최소 100억은 넘어야 돼. 아, 그 뭐 저기 처가덕에 돈 좀 만진다는 니네 검사 선배들 얘기냐? 야, 태진아, 이런 거는 있잖아, 몇백억 날려도 다시 몇천억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베팅하는 게임이야. 제발 자기 주제 파악들 좀 하고 나란 일이나 신경 쓰라 그래라. 그 선배들 얘기 아니야. 그냥 100억 정도 캐시로 들고 있다고 하면 그에 누구건 넣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네 의향 물어본 것 뿐이다 임마. 5번은 그래? 그러면 100억 들고 나한테 와가지고 머리 조아리고 부탁하면 내가 고민해볼게. 그렇게 밝혀진 옛 친구들의 최종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는 집으론 오지 말라고 했잖아. 이미 죽어버린 준서가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비밀번호 뭐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는다. 비밀번호 김장대! 지현아, 빨리 말해. 그게 너나 나나 이 상황에서 벗어난 길이다. 나랑 이렇게 붙어먹은 상황? 왜? 이젠 떼어내고 싶니? 거기서 누가 말했다고 어떡해! 애초에 날 경찰서에 데려가지 말았어야지. 10억 내놔. 뭐? 10억 먼저 주면 말해줄게. 혹시 모르잖아. 그것 때문에 박준서가 죽은 거면. 이 반장자! 소리 지르지 마! 이혼하고 나랑 살 거 아니라며. 어? 그런 사이였어? 그럼 뭐라도 주면서 입막음을 해야지. 그렇게 조금씩 수면 위로 드러나는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커넥션. 한편 재경은 준서의 마지막 행적을 쫓기 시작하는데. 왜 하필 이 공사장이었을까? 이 현장 내 CCTV 있죠? 아예 없어요 그런 거. 왜 그 자재 훔쳐갈까봐 CCTV 달아놓잖아요. 아, 그건 정문 CCTV고
실제 공사 현장에선 달 데도 없어요. 그럼 그 정문 CCTV 좀 보죠. 이상하게도 준서의 머리카락조차 보이지 않는 공사장. 정문 말고 다른 문은 어디 있죠? 이거 하나예요. 시신 발견된 날 이 정문에 잠겨 있었죠? 그렇죠. 그럼 X라는 사람은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그야 나도 모르죠. 다른 사람이 여권물 담타고 뛰어내려서 X입니까? 서해 가서 조서 다시 쓰시고 제대로 다시 수사합시다. 아유 형사님 왜 이러세요 진짜. 아씨. 이게 물 마셔도 되죠? 아니 그럼. 다른 문 있죠? 그렇게 집요함 끝에 찾아낸 또 다른 문. 여기 아는 사람 별로 없는데. 그리고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준서의 마지막 모습을. 그쪽 이제 막혔는데. 재경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 CCTV 어디죠? 저기 처마 밑에 있어요. 잠시만 멈춰주세요. 차량 번호 좀 찍겠습니다. 다시 플레이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준서야, 도대체 여기는 왜 온 거야? 너하고 무슨 관계냐? 그 시각 윤진은 준서의 집에서 나오는 태진을 보게 되고. 곧이어 태진을 따라 나오는 준서의 아내까지 확인하게 되면서. 기자의 촉으로 두 사람의 뒤를 밟게 되고. 그곳에서 두 사람의 미래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한편 재경은 10시 56분 사망 추정 시간이 11시 반에서 12시 사이라고 했는데 30분 일찍 현장에 도착했어. 왜지? 뒤에 더 보실래요? 네. 네, 그 준서를 제외한 또 다른 누군가가 현장에 함께 있었을지 모를 정황을 확인하게 되는데. 혹시 지금 저 밖에 저 CCTV 말고는 또 없습니까? 예. 뭐 이 주변에는 저거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 재경을 지켜보는 수상한 그림자. 이번에도 그 인물은 재경의 동창이었습니다. 에이, 저 고양인가 말씀인가? 예? 여기 일부 백업 받아놓은 게 있는데 이거 가져다 쓰셔도 되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 전부 다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공사장 인부들이 하도 불법 주차를 해내서 그거 잡으려고 단 건데 야, 의외로 인기가 많네. 네? 아니 한참 전인데 그 어떤 양반이 와서는 형사님처럼 CCTV를 보자더라고요. 언제쯤이었나요? 경찰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경찰은 아니고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한 6개월은 된 것 같아요. 그 사람 무슨 뭐 연락처라도 안 남겼나요? 어. 그 양반이 내가 복사 떠줬더니만 고맙다고 며칠 있다 와서는 이거 주고 갔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등장하는 금형약품. 그렇게 더 이상 추측이 아닌 준서와 금형의 연결고리. 여기 이 사진 안에 그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아 글쎄요 오래돼서 기억이 날르나? 이 사람인데? 아 맞네. 아까 CCTV에서 택시 내리는 사람도 이 사람이죠. 아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만 이 사람이에요. 복사 떠간 사람도. 아이고 돌아가셨나 보네. 재경이 찾은 연결고리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그날의 진실이 1 정도 담긴 CCTV 안에는 그들의 추악한 관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유 벌써 오셨어?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뭐 드릴까요?